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홈세타 홀딩스, 그리고 세 번째는 SM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유파항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실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영화와 CF,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같은 모든 영상의 시각효과인 VFX 효과를 제작하고 그리고 영화 사업까지도 직접 제작까지 좀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처음에는 특수효과 사업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. 과거의 신과 함께에 대한 성공 이후에 영화 제작자를 설립을 함으로써 미디어 콘텐츠로서도 좀 확인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좀 뉴스가 있었죠. 중국의 OTT 기업에서 이제는 한국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라는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미 좀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좀 눌림목 자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에 53,000원에 대한 고가를 터치를 하고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지난주 목요일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20% 넘는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강한 상승 시에는 좀 추격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12,000원 초반대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스윙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에 대한 부분들은 시초가보다는 좀 눌림목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홈센터 홀딩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건축 자재에 대한 도소매와 그다음에 근린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6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9%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섹터별의 흐름들에서 일단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그다음에 야당에서의 신공항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함께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좀 섹터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11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에서 좀 공략하셔서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실적이 좀 뒷받침돼서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. 홈센터 홀딩스 현재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덱스터와 홈센터 홀딩스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